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차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 킨것 같은데, 저번 주에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 만나서 곱창을 먹으러 갔었어요. 곱창 이야기? 맨하탄에 있는. 그때 곱창 먹으면서 좀 재밌게 찍어보려고 했었는데요. 곱창을 먹으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찍긴 했는데 그 영상들을 어떠한 편집으로도 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편집한 거는 이제 인스타에 올렸으니까 제 인스타 들어가서 살짝 보시고요. 또 제가 머리를 또 폈습니다. 제 머리가 그때 이렇게 너덜너덜 부시시 막 이랬었잖아요. 그게 히피 펌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냥 부시시하게 나와서 그래도 머리 했으니까 버티자 해서 존버 한 3개월 한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렇게 머리를 폈습니다. 저는 매직으로 안 하고 스트레이트 펌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진짜 목 아프고 막 판때기 이렇게 엄청 많이 붙이고 있어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잘 펴진 것 같은 긴 하는데 제가 매직을 안 했던 이유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쫙 붙잖아요. 그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 파마를 한 건데 지금 이렇게 다 붙었어요. 그래서 얼굴도 대빵 커 보이고 지금. 그리고 쌍수 때문에 술을 한달 동안 못 마시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마셔도 된다는 생각에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요즘. 그 곱창 시작으로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보니까 살이 조금 쪘고 얼굴도 좀 팅팅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진짜 미친 다이어트를 할 계획입니다. 다이어트 진짜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방법 좀 좋은 거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저 올해는 좀 제대로 빼서 여름을 맞이하고 싶어요. 네. 오늘 토요일이고요. 제가 토요일은 원래 저의 일과가 되게 일찍 일어나는데 오늘 좀 늦게 일어났고 운동을 하러 가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뛰는 게 저의 토요일의 거의 일상이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저 뛰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 게 저의 토요일에 정말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해서 그냥 바깥쪽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이라인 쪽으로 이렇게 한번 산책 코스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이제 하이라인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이제 진짜 봄이 오나, 봄. 네. 기분이 좀 좋아요. 하이라인에 사람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은 가서 여러분들께 멋진 산책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막 이러니까 진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죠? 제가 선글라스도 끼고 싶은데, 선글라스까지 끼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제가 미스찬지, 미스박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도 선글라스는 안 끼고 지금 하이라인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이라인에 왔습니다. 주말에는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QR코드 찍어가지고 이름 쓰고 이메일 아드레스 쓰고 그러고 올랐거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되게 따뜻해요. 너무 더워 사실. 사람이 역시 많고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뉴욕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행을 많이 오나 봐요. 저는 23가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업타운 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다운타운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저는 다운타운 쪽으로 갑니다.
유니언 쪽으로 가면 아마 유니언 스퀘어 그쪽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별건 없어요. 그냥 도심 속의 휴식 공간. 여기가 14가랑 10th Avenue. 그러니까 미패킹 디스트릭트이네요. 왼쪽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내려가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미패킹 디스트릭트 쪽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14가랑 10th Avenue예요. 별건 없는데. 옛날에는 여기 샵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있긴 한데 저는 맥주를 하나 마셔도 될까 하는데 아씨 어디 가서 맥주 하나만 딱 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덕에 토요일날 산책 되게 잘했고요. 하이라인도 갔다가 유니언 스퀘어 쪽으로 해서 이제 집에 가는데 저는 오늘 맥주를 하나 마시고 싶었거든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 그래서 맥주를 마시고 싶은데 바들도 되게 사람들이 꽉꽉 차 있고 아직은 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아지들 산책도 시켜가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안녕.